엄마 아빠는 영국 계시지. 넌 연락 안 되지. 너 기다리다가 나중엔 아저씨가 여기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 아버지가? 그래.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 늦게 와서. 보면 모르냐? 죽구리 잤냐?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니면 인류 최후의 날인가? 아침에 죽 먹으면 소화는 잘 되겠다. 환자 죽을 네가 왜 먹어? 아, 강혜원 씨 주려고요? 잘 보고 배워. 나중에 내가 죽 끓여와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끓여와. 괜히 또 이상한 거 끓여가지고 죽이에요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벌써 퇴원 준비하세요? 내가 영재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영재 만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영재하고 나 오래된 친구 사이예요. 그건 영재가 결혼했다고 해도 변하는 사실이 아니죠. 출석 다 됐다. 너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어? 네, 이제 다 나았는데요. 뭐 괜찮아요. 지은과 달리 혜원은 영재의 아내라는 지은의 처지가 부러워지기 시작한다. 나도 남기지 말고 뿌리채 싹싹 잘 뽑아내. 네. 근데요, 상추랑 야채 다 여기서 길러 드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니? 아유, 힘들긴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에. 근데요, 직접 길러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넌 음식 같은 건 할 줄 아니? 아니, 뭐 대충 쉬운 것만요. 하긴 뭐. 아니, 누구한테 배워서 할줄 알겠니? 근데요, 저한테 자꾸 못 배웠다 그러시는데요. 제가 볼때 이영재 씨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요,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한데요. 할머니도 그런 거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아픈 거를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거 듣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너 지금 누가 가르치려 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쨌든 심하실 때가 있으시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열어봐. 아이고, 아이고. 어머,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 어떡해, 어떡해. 형. 야, 이영재. 네가 여기 웬일이냐? 저녁에 우리 맥주 한잔하자. 민혁 때문에 마음 아픈 혜원을 위해 민혁을 찾아간 어때? 영재. 재밌게 나왔어? 아, 참, 그 개봉이 언제더라? 혜원이 많이 아팠어. 형 때문에. 다시는 혜원이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혜원이 아프게 하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주먹질하면서 같이 뒹굴어? 결투라도 해? 아니면 도대체 네가 혜원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재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만 확인한 영재는 화가 난다. 그래,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괜찮아? 이렇게 나와 있어도 돼? 아이, 그럼 내가 며칠 신하셔. 시사회가 언제라고? 다음 주야.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될 거야. 아, 잠깐만. 참, 나 민혁이 형 만났어. 너 아프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더라야. 넌 오빠한테 그런 게 뭐하러 해. 영재야. 어디야? 저녁 먹었어? 아, 너 계속 죽 먹어야 될 텐데. 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 며칠 좀 더 쉬지 그랬어. 야, 너 말고도 다른 직원들 많잖아. 반지 물어봐요. 저기 혹시 너 내 반지 못 봤니? 거기 좀 두고 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했구나. 진짜 없는 거 맞아요? 거기 놓고 왔다면서요. 넌 그냥 나한테 청소기고 밥통이야. 왜? 뭐? 너 혹시 나 좋아하냐? 뭐라고? 결혼 반지를 두고 온 것 때문에 또 한바탕 영재와 싸운 지은. 어느새 영재를 사랑하게 되고만 자신이 원망스럽다. 동욱과 희진은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계약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 물론 희진이랑 나도 아직 식은 못 올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그게 다 결혼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결혼은 그만큼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지, 장난이 아니지. 게다가 혹시나 이런 사실이 언론에라도 흘러들어가 봐. 어떻게 되겠어. 왜들 이렇게 겁이 없어? 왜 또 그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해요? 왜 하긴 왜. 그지 같으니까 그지 같다고 그랬지. 가볼래. 빨리 돈 달라는 대로 줘서. 돈을 왜 줘요? 내가 제들한테 받을 돈이 얼만데? 사과는 대신 내가 할게. 이영재 씨가 원래 말은 막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 그리고 투자권은 이용재 씨 회사 사무실에 취직 자리 알아봐주는 걸로 마무리하자. 뭐? 그건 말이 안 되지. 야, 너 정말 우리 우정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해야겠어? 내 생각엔 깜빵은 거기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니. 친구끼리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니. 참, 월급의 40%는 내 통장에 넣기로 했거든? 그렇게 알아. 한편 혜원은 점점 더 영재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동훈이야! 아, 동훈 혼자... 아이, 누가 아니야. 야, 비틀어졌다고! 예? 어, 영재야, 나야. 어디야? 집이야? 어, 집이야. 오늘 시간 있니? 너한테 뭐 전해줄 게 있어서. 오늘 나올 수 있어? 어? 어, 그래, 알았어. 누구예요? 어? 사무실. 사무실이야? 어.